연쇄 공격도 충분히 활용해서 적을 처치해주세요. 제트키를 연쇄하시면 해당 캐릭터의 기본 힘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의 방향키를 두 번 연속으로 누르고 있으면 캐릭터가 대쉬합니다. 차원종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동을 마쳤습니다. 스킬 레벨이 올라가. 급선을 끊었다. 달린다. 길을 열어다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이킹 무브를 시전하여 맵을 이동합니다. 감적이군요. 괜찮습니다. 펜슬 스킬 전반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셨습니까? 저희 일족의 충원. 아이키를 누르면 인벤토리 화면을 열 수 있습니다. 입수한 아이템들을 슬롯에 맞게 정리해보세요. 브리핑을 부디 임무에 집중해 주시길. 어서 와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유니온의 기술력. 우리는 계속 당신을 백업할 거예요. 설마 이런 것까지 파괴를 나오게 되시겠나요?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새로 유니온은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클로저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주십시오. 임무 수행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겠죠? 임무 수행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겠죠? 늘 클로저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주십시오.
제대로 하고 계신 거겠죠? 늘 클로저로서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행동해 주십시오. 유니온은 늘 당신을 지켜보고 브리핑을 시작한 부디 임무에 집중해 주시길. 얼음이란 언젠가는 녹아버리는 것.
합니다. 좀 더 정진하겠습니다.